아니 왜? 키워보고 싶지 않은데? 뭐가 상관 있냐?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요. 우리...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스테이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신 것 같은데 도끼 컨텐츠를 올리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지원해주신 유저분이 안녕하세요. 있어서 이제 섭외를 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아이스브레이크 식으로 그렇죠. 좀 대화를 했거든요. 기타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아시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난 느낌이 그쵸, 그쵸. 어떠셨나요, 선태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선태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음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미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태희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너무 감사하고 네. 일단은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 기타 어떤 기타고 어떻게 지금 가지게 되셨는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는 페르난데스 회사에서 나왔던 포테이토머스라는 기타 리스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이거를 사실 얻게 된 계기는 그분의 팬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닉네임도 썬테인이시라고 아 그러네요. 네. 10년째 지금 덕질하고 있습니다. 아 10년째? 다른 질문인데 네. 10년째 덕질한 것 중에 너무 돈을 많이 쓴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저희 기타요. 아, 이따 설명해야겠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하신 건지 이걸 막 사겠다라고 해서 디지마트나 이런 데서 좀 뒤져봤는데 관세가 또 네. 당시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우연히 뮤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 모델이 아~ 중고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 운명이다. 이거 사야 돼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놓치면은 평생 후회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웃긴 게 판매자가 알고 보니까 아는 동생이었어요. 그럼 그 동생은 그 기타를 어떻게 가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형이 결혼해서 일본에 사시는데 형이 준 기타라고 하더라고요. 아 와. 저도 이거 한국에서 쓰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 구매 가격 이거를 그분이 그때 중고 45에 올렸었는데 와. 만나서 구매하려고 보니까 또 아는 사람이 아, 또 지금 찬스 할인을 좀 해주셔서 와. 기타만 34에 샀어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15년이요. 아 2015년에 2025년에 네. 145만원에 팔아줬거든요. 요 기타가 지금 보면 이제 화이트에 블랙으로 돼 있고 한데 네. 원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전 항상 예전부터 기타를 사면은 개조를 했었거든요. 부품들 하나하나 다 이제 모으다 보니까 네네. 한 개조 안 되면 4, 5년 정도 걸렸거든요. 포테이 원래 모델 똑같은 픽업을 네네. 사려고 똑같은 픽업도 찾고 다녔고 그리고 넥 같은 경우도 넥도 주문 제작을 하셨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있던 넥은 이제 포테이 좋아하는 동생한테 이제 선물로 줬고 일부러 주신 거 아니면 별로라도 주신 거요? 짱철인가요? 아닙니다.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넥만 보냈나? 넥만 보냈다? 그 호텔이 좋아하는 동생이고 해가지고 네네네. 어차피 넥을 새로 바꿀 건데 네네. 이거 너 괜찮으면 너 쓸래? 와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바디 빼고 전부 다 그냥 갈아엎은 기타로 보면 돼요. 바디도 진짜 바디만 그쵸. 가져간 거고 리피니쉬를 하신 거니까 그쵸, 네. 그쵸. 그러면 4, 5년 동안 비용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쵸. 어느 정도 드셨어요? 구매한 기타 값은 넘었고 일단 100에서 한 100, 한 2, 30은 되지 않을까요? 아, 100에서 100, 2, 30 네. 방금 말씀해주신 걸로 2025년에 이 가격이 245만 원 아 그쵸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한 120 정도로 쓰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다 개조하고 이런 추억들이 더 좋으신 건지 굳이 300짜리 사셔도 되는데 여기다 이제 120을 왜 투자를 하신 건지 아니 덕후가 근데 돈 쓰는데 저도 안 받아보고 씁니다. 그쵸 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뭐가 상관 있냐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요. 우리 이걸 낭만이라고 부르겠어. 아 맞어 맞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남은 낭만주의자라고. 아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을 보면 미친짓이죠 이게. 그쵸 그쵸 저 같으면 그냥 300만원짜리 삽니다. 저는 1펜 삽니다 그냥. 이 지금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게 시그니처잖아요. 또 라인도 다 그리신 거고 그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 원래 모델 이렇게 그려져 나옵니다. 아 이런 라인 딸 때 마스킹 다 하잖아요. 보면 여기 약간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원래 이런가요? 저가형 모델은 아니었고 네. 고급형 모델만 이렇습니다. 아 그걸 또 디테일하게 따라주시는군요. 아, 네. 제가 오더했던 네. 그 사장님이 네. 1대1로 프린팅 하셔가지고 네. 그 마스킹 딴 거를 아. 업체에 같이 보내주셔서 아. 하셨어요. 픽업은 그러면은 본인 스타일로 변경을 하신 건가요? 네, 호테이 토마스 가 원래 EMG SE라는 네. 싱글 픽업을 쓰세요. 픽업 구하실 게 되게 힘들게 막 구하셨다고. 아 제가 이거 구하려고 국내 업체를 다 뒤졌는데 아. 또 EMG가 아무래도 험버커. 그렇죠. 아, EMG도 험버커인데. 험버커죠. 그러니까 네. EMG 딱 하면 떠오르는 픽업 있잖아요. 네. 그 SA는 제가 구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심지어 이게 텔레 픽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스텝 픽업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이제 건너 업체에서 이거를 판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픽업을 제외한 목재라던가 네. 이런 스펙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맞아요.
바디는 엘더 있고요. 맥도 네. 이제 하드 메이플로 기판은 원래 고급 모델은 에보니 들어갔는데 네. 저는 에보니보다 좀 로즈우드를 좀 더 좋아해서 아. 로즈우드로 이제 오더를 했고요. 헤드 머신은 이제 고또 그리고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핫테일이고 네. 3 픽업 네. 세대컨데 기스형 네. 토글이에요. 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 애정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발품 파악하면서 막 구해가지고 애지중지 만드신 그치, 기타인데 아. 이거 뭐예요? 사실 이거는 네. 이제 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진다고? 아, 녹음하고 아, 네. 집에 돌아오다가 입학해서 네. 미끄러졌어요. 아~ 케이스가 폼 케이스였는데 아~ 집에 가서 까보니까 여기가 좀 깨져있더라고요. 아, 소중한 거네. 카드 케이스에서 넘겨다니셔야죠. 아, 그땐 차가 없어서 넘어질 때 크게 넘어져가지고 아~ 다치지... 아, 네. 저희가 너무 늦게 네, 그러니까 다치진 않으셨어요? 야, 우리 뭐라고 보겠냐, 사람들 늦었어요. 근데 또 네. 기타라는 게 조금... 아~ 흠집 한번 나면은 또 네. 이제 마음 편히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공연 때도 뭐 확확 네. 긁고 아. 공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프로필 사진이 FF에서 공연하신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한국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아마 호텔톰에서 했던 보이라는 밴드 네. 트리뷰트 아. 밴드를 하고 있는데 노서울이라는 밴드 하고 있고요. 노서울이면 근데 서울에서 공연하면 안 될 거 아닌가? 멤버들이 모두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 뉴욕이라는 곡이 있는데 아~ 거기서 따와서 노 서울로 짓자해가지고 지금 멤버들은 다 저 빼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 본인만 노 서울. 그렇죠. 근데 이 기타만의 뭐 사용법 나는 연주할 때 꼭 이렇게 쓴다. EMG 그 SA가 싱글 픽업 톤들이 칭칭거리는 이 쇠소리 네네네 굉장히 잘 받아줘요. 어? 이거 잠깐 연결 들어볼까요? 아, 너무 궁금한데? 폰 죽여 들어보면은 되게 재즈틱한 톤도 나고 가운데 놓고 뭐 오. 일단은 네. 안 왔을 때 연주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토가 없네. 맞네. 아, 해보니까. 아, EMG는 역시 험벅커요. 못 찾아온 거 아닌데 여러분. 아 이거 왜? 키가 멋있어 안 돼. 좋네요. 아니 근데 픽업이 네. 굉장히 날이 서 있네요. 그래도 되게 센데 또 귀가 안 아픈 그런. 그러니까 뭐 귀가 아프진 않아요. 네. 힘은 험버커. 어, 맞아. 소리는 싱글인데 맞아요. 그 피하모닉스가 안 나고. 이게 안 돼서. 그 EMG 험버커의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이 기타 나는 판다 안 판다. 어 저는 이거 못 팔죠.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저를 한 번. 그러면 이제 이 기타 내가 300에 사겠다. 파십니까? 아예 안 팝니다. 그러면은 코테이 씨가 오셔가지고 무대에서 라이브 연주한 거야. 자기 거 주면서 야 너 거 이거 스펙 와 썬테이 이거 로고 개 멋있다. 바꾸자. 아 그거는 바꿉니다. 아. 근데 그 아티스트가 저가형이야. 하필 그날 들고 올라갔던 모델이 아이마네즈 아제스 40만원짜리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장을 좀 해보면 네. 근데 딱 봤더니 외화수야 반지가 낮은급이야. 그럼 바꾸십니까? 그거는 제가 사인 받고 같이 무대 올라간 조건이면 갖고입니다. 아~ 아니 그치 팬이잖아요. 그치 네. 이거 만들면 되거든요. 뭐 또 하나 사줘. 뭐. 호텔이 토마스와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면 그거는 세상에. 제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번 내한 공연 때 만약에 저 이게 다 가져가서 네. 사인 받는 이거 가져가 사인 받을 거다라고 그거를 이제 이 아티스트가 미리 알아서 네. 뭐 한국 정도 같이 하자라고 만약에 그런 이제 통해가지고 온다 이러면은 저는 진짜 무한한 영광으로 제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호테이 씨한테 DM 보내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진심으로 다 네. 느껴지니까 저희도 아. 약간 좀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권율 같은 게 살짝씩 느껴져요. 꼭 그 길을 이루셨으면 네. 진짜 저희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인 그리게 된 것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데뷔 초에는 네비게이터라고 네. ESP 자회사로 나오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거기 텔레를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좀 기타가 많아 보이려고 그림을 그려서 항상 라이브에 올라갔대요. 어느 날 이제 그 화장실에서 신문지 네. 까놓고 그림 그려야 하고 있는데 그냥 쓱쓱 그렸는데 이 라인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심볼로 이걸 삼아서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호테이 씨가 지금 요 기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대로 만약에 2015년도로 돌아갔다 이 기타 똑같이 삽니까? 저는 삽니다. 무조건 삽니까? 네. 300만원짜리 새 거 안 사고? 나도 이 각오를 하고 했기 때문에 덕후들은 네. 돈 쓰는데 안 아까워요.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 허락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쉽다. 또 혹시 뭐 특이한 게 또 뭐 갖고 계신 거 없으니까 다음에 또 나중에 한번 또 저희가 이제 시리즈가 계속 연재가 되다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50번째 게스트 다시 어. 뭐 100번째 게스트로 다시 한번 나오셔도 너무 저희한테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기회로 나올 수 있겠죠. 기타 여전히 잘 갖고 있는. 아~ 아~ 저희가 일단은 마무리 인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인사 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뭐 채널 홍보 가감없이 다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기타 리뷰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또 팟캐스트도 하고 있거든요. 아 팟캐스트 하세요? 송학설 이라는 아~ 채널에서 하고 제 채널은 이제 주로 악기 리뷰 이런 거 한 위주로 컨텐츠가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보는 게 왜 그런 기타 왜 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딱 그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가 그 왜 사라는 그 기타가 나에겐 낭만이야. 아 기타는 낭만이다. 네. 그치? 제가 레스폴 커스텀을 왜 샀겠습니까? 왜 사셨어요? 연주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만의 기타를 갖는 게 네네. 정말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역을 갖고 나온 이유도 있고요. 전에 어느 기타리스트 분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본인이 기타리스트로 살면서 행복한 게 그거라고요. 평생 함께할 장난감이 있다는 거. 아 명언 제조기신데? 뭐 이거 뭐 이거 외우고 다니세요? 아니 아닙니다. 뭐 좋은 분도 아니에요. 저희가 첫 게스트라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떤 내용이 나올까 했는데 너무 이제 진심을 담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얘기하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기타라는 악기가 이제 우리한테 이런 의미가 있는 악기구나. 사실 오늘 저는 오프닝 때 얘기했던 그 느낌 그대로 기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아 그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기타 얘기하면 밤새 할 수 있겠다. 진짜. 뭐 이제 또 다음 게스트분도 기대가 되면서 다음에 또 나오시는 거 아니야? 2편 게스트. 이제 억지로 하나 기타랑 갖고 와가지고 일단 저희 오늘 이제 첫 게스트 첫 편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 이 영상 보시고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제 고정 댓글로 저희가 이제 메일 주소랑 남겨놨으니까 확인하셔서 선태희님처럼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시 답변이 가실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컨택을 해서 출연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고요. 가격 금액 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기타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면 저희 또 이제 리액션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또 재밌는 얘기 또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